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콜택시마저 자치단체마다 운행 대수가 부족해 이용에 각종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서 장애인 동료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문희 씨는 지난해 음성군을 방문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음성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했지만 음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냐니까. 여기 방침은 그렇다.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다. 예, 여기만 그러냐. 실제로 음성군은 수년간 관내 거주자 이외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군내 특별 교통수단이 5대밖에 되지 않아 타 지역 사람까지 쓰면 음성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뒤늦게나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외 이용자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수에 비해 콜택시 법정 대수가 턱없이 부족해 증차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음성에서 충주, 충주에서 제천 등 아직도 바로 옆 지역으로도 콜택시를 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서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목포에서 나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만 음성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갈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외부로 나갈 때꼭 병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누구 뭐 주문을 간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갈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음성군은 올해 안에 콜택시를 2대 더 도입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타 지역 이동권 업무를 총괄하는 충청북도도 올 연말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거리 전용 콜택시 10대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CJB 박원입니다.